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이 영상은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인덕션을 내가 직구해서 직접 설치하고 싶은데 전기하면 잘 모르겠고 무섭다. 긴 설명 다 필요 없고 어떤 선하고 연결하면 되는지 핵심만 알려주라 하시는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선도를 보고 공부하는 이유는 유럽산 인덕션이 380V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220V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선을 살짝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알기 쉽도록 제가 직접 제작한 전기 연결 그림을 보시고 간략히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연결해 보는 시연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인덕션 뒷면에 이렇게 단자대가 붙어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점퍼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점퍼선 연결하는 일환인데요. 자, 여기 우리는 380, 400V 쓸거 아니고 220V 쓸 거니까 여기서 L1으로 되어 있는 1번과 2번을 점퍼해 줄 거예요. 자, 여기죠? 자, 여기서 1번과 2번 여기 있죠? 요거를 여기 있는 점퍼가 여기 원래 꽂혀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딱 밑에다가 찔러 넣어서 이 나사 두 개로 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갈색 선 있죠? 요 갈색 선 2번에 묻혀 있던 요 물려 있던 갈색 선은 잘라 버릴 거예요. 그러면 1번 선이 2번 선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자, 이게 답니다. 요거 이제 구형이고요. 신형에도 마찬가지. 여기 점퍼선에 있는 여기 어디 점퍼 여기 있네요. 이걸 꺼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색은 잘라버리고요. 그럼 갈색은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요 청색선 하나, 요 아까 여기 갈색선하고 잘라버린 검정색 하나를 차단기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이 노랑 비슷한 이 색깔은 접지선입니다. 콘센트에서 나오는 접지선하고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두 가닥,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십시오. 검정색 플러스, 청색 마이너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물려주고요. 콘센트에서 나온 이 콘센트는 띄어버릴 거고, 나오는 두 가닥 선을 여기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 이 안은 인덕션 쪽에 전선 자르고 있고 점퍼선 연결하는 게좀 어렵죠. 그래서 이쪽은 손을 안 대고, 이쪽은 전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인덕션 오면 그대로. 그럼 이 끝털이 선 있잖아요. 인덕션에 전선이 좀 길게 있는데 한 1m 좀 넘게 있는데 그선 끝에 까만색하고 밤색 선을 두선두 개를 묶어버리세요. 갈색 선과 검정 선을 두 개를 묶어서 여기다 플러스에다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청색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원래 이 접지선은 콘센트에 나오는 접지선이랑 연결해 주고 이쪽은 아까랑 같죠. 두 가닥 선 여기다 물려주고 접지선 하나 물려주면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인덕션 안에 뜯고 전선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핵심은 뭐죠? 이두 개를 하나만 묶어준다. 이게 이 안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차단기도 어렵다. 차단기도 띄어버리고요. 이쪽도 인덕션도 손안 대고. 그럼 뭐만 남아요? 이 전선 하나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갈색하고 검정색을 연결해서 콘센트에서 나오는 이두 가닥 선 중에 하나랑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전선, 검정색과 갈색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나오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한 선과 연결하고 또한 선은 이쪽하고 연결하고 또 접지는 접지끼리 연결하고 이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방법 하실 거예요. 차단기가 없어서 위험하지 않냐? 차단기 있잖아요. 두꺼비 쪽에 3안 이걸로 아예 1, 2, 3번 중에 3안 요걸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멘스 인덕션을 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자대가. 근데 아에겐 아까 전선이 물려 있었지만 얘는 전선이 안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위에 거는 380V용이라 무시하시고요.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220V용을 씁니다. 이거 색깔 다 제가 원래 위에처럼 흑백이었는데 제가 색깔 다 칠했습니다. 보기 좋게요. 그래서 훨씬 간단해졌죠. 보기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접지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접지 연결하는 부분 보이죠? 이거는 접지선이에요. 이대로 연결을 해주고요. 얘는 그래서 콘센트랑 연결해 주는 겁니다. 콘센트 접지선이랑.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선, 그죠? 여기다가 5번에다가 연결해서 쭉 가요. 또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회색, 그죠? 여기다가는 브라운 갈색, 여기다가는 검정색을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그림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선을 쭉 연결해요. 요 끝에 오면은 이 선은 갈색과 검정색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시고요. 그레이, 회색과 블루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시고 접지는 한 가닥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이 묶은 것도 두 개잖아요. 그러면 콘센트에서 나오는 두 가닥 선이랑 연결해주면은 지면서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장을 뜯었을 때는 여기가 검정색 선, 밤색 선, 여기가 파란색 선, 녹색 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결선은 380V 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꿔줘야 되냐면 요거랑 요거를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쓰지를 않고 2번을 쓰지를 않고 2번을 1번과 연결시켜 준다.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이 선은 필요 없다 그랬죠. 이 선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선은 밤색선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연결을 할 수 있는 디귿자 모양의 구리선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미 선이 죽었으니까 전기가 이리 못 가고 여기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여기가 플러스 선이 되고요. 요 파란 선이 마이너스가 되고 녹색 선은 접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별 렌즈는 15를 쓰시고요. 홈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다가 플러스 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선 이렇게 연결하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이쪽으로 갔죠? 검정색 이쪽으로 왔죠? 사실은 이 두 개는 밖에도 상관없어요. 콘센트를 빼보겠습니다. 콘센트하고 직결할 거예요. 이 콘센트는 16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콘센트를 떼서 보면 얘는 선이 두 가닥만 있네요. 얘는 접지가 없어요. 접지가 없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둘 다 까만색을 썼어요. 색깔이야 상관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 이렇게 빼고 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 선이 나왔어요. 콘센트에서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자 여기서 얘는 접지죠. 접지는 이쪽에 접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필요 없겠죠. 이렇게 놔두고요. 얘는 원래부터 전선 연결 안 되는 필요 없는 거죠. 딱 잘라버리고 나면 검정색과 파란색 플러스 선 두 개만 남죠. 이 선을 그리고 이쪽에서 온 거 두 개를 이쪽에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이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센트에서 나와서 차단기 거치고 인덕션 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한번 조여볼까요?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차단기를 내려놨으니까 차단기를 올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콘센트에서 두 가닥 선이 나와가지고 차단기로 두 가닥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다시 또 두 가닥이 연결되고 두 가닥은 필요 없고 이 선이 이 인덕션이랑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다 연결했으니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차단기를 올리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볼까요? 들어오죠? 된 겁니다. 자, 되고, 이쪽 되고, 이쪽 되죠? 그러면 꺼지고, 된 겁니다.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기 부엌하고 상관없는 콘센트를 따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에게 인덕션의 기본이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독일산 인덕션 유럽 쪽에서 오는 것들은 220V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동력선인 380V도 쓰게 만들어진 인덕션들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 높은 화력을 쓸 수 있어서 좋은 인덕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덕션을 사시면 좋은 걸 사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쪽 전선 벽에서 나온 콘센트 선을 길게 끌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요 차단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바닥선 검정색하고 파란색 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인덕션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